아침에 머리 감으려고 하는데 샴푸 거의 다 써서 안 나올 때. 바쁜 아침 시간. 머리를 감으려고 하는데 샴푸를 거의 다 써 나오지 않는다. 이때 당신의 선택은? A. 안 감는다. B. 샴푸통에 물을 넣고 흔들어 쓴다. C. 비누로 감는다. D를 선택한 당신. 노화를 부르는 습관을 가졌군요. 다 쓴 샴푸통에 물을 부어 사용하면 통 안에 농농균이 자랍니다. 농농균은 습기를 좋아하는 세균으로 녹색의 고름을 만든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. 농농균은 난치성 감염을 일으키는 병원성 세균 중 하나로 피부염, 모낭염 등 피부 노화와 질환의 원인이 됩니다. 이 농농균은 수술 등으로 면역력이 낮아진 환자가 감염될 경우 폐혈증에 걸려 사망할 수도 있는 위험한 세균이라고 합니다. 다 쓴 샴푸통에 리필용 샴푸를 채우는 것도 위험하다고 하는데요. 이 경우에는 샴푸통을 깨끗이 씻어 햇볕에 잘 말린 후 사용하면 농농균의 번식을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.